앉아. 괜찮아? 임신이세요? 이모부님이 권우였어. 나 이상준 아들 낳은 사람이야. 태주야, 너 왜 그래? 태주야. 어지러워? 병원 갈까? 상준아, 그 여자가 날 밀었어. 다 기억났어. 주차장 계단에서 날 민 것도 그 여자야. 나 그 여자를 만나야겠어. 그 여자가 누굽니까? 고의적으로 태주 씨를 민 거예요? 어떤 여자가 널 밀어서 사고가 났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. 잠깐 상준이랑 할 얘기가 있어. 죄송한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. 그래요. 그 여자 맞지? 너 옛날 스텝이란 사람. 난 믿을 수가 없어. 더 뭐가 기억나? 현정 이모 임신하신 거 내가 병원에서 제일 처음 알았고, 건우랑 이모님 관계도 나 사고 나서 나 카페에서 우연히 들었고. 그래, 기억이 돌아와서 다행이다. 너 날 사랑한다면서. 나도 너 지켜주겠다고 했잖아. 너 정말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? 미안해서 그런 거잖아. 이혼해줄게. 난 조건이 있어. 그 여자 만나고 나서 이혼할 거야. 태주야, 그 여자는 너무 위험해. 널 다치게 만든 사람이야. 우리를 지속적으로 협박해서 돈까지 뜯어냈어. 그러니까 더 만나야겠다고. 그 여자 만나기 전까지 협의 이혼은 없어.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아무 이유나 들어서 소송하든지. 오기로 이럴 일이 아니야! 셋이 같이 만나. 상준아, 나 그 여자 꼭 만나야겠어. 절대 안 돼! 널 더 위험하게 할 수 없어.